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미스테리 포켓몬의 정체는 파워리 리전폼 지나치였습니다. 지난 13일에 공개됐던 모자이크된 미스테리 포켓몬은 이름 등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없어 모두가 궁금해했고 여러가지 추론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그럴듯했던 파워리 리전폼 진화체가 맞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가라르 지방에 사는 파워리가 싸움을 거듭한 끝에 진화한 포켓몬이라며 이 포켓몬이 파워리의 일반 진화체가 아닌 가라르 지방에서만 발견되는 리전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대 썸문 버전의 알로라 지방에서 피카츄에게 천둥의 돌을 사용하면 일반 라이츄가 아닌 알로라 라이츄가 되는 것처럼 8세대 소드실드 버전의 가라르 지방에서 파오리를 진화시키면 창파나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파오리를 어떻게 진화시키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싸움을 거듭한 끝에 진화한다고 하니 단순히 레벨업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상했던 것처럼 미스테리 포켓몬의 모습은 90도로 돌린 모습이었고 게다가 출연했던 모습과 거의 똑같아서 게임 프리크답지 않게 반전이 없다는 것이 또 반전이었네요. 미국 사이트에서 이미지의 커서를 가져다 대면 도망가는 것도 골드 실버 버전에서 파오리를 잡는 미션을 암시하는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까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또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리는 이 미스테리한 이미지 덕분에 15일에 올렸던 제 영상에서의 댓글에는 이 포켓몬의 정체에 대한 많은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댓글에 많이 적어주셨던 탕구리 진화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탕구리 풀타임 리전폼일 것이라고, 이것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할 것이라고 했던 댓글은 아쉽게도 성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임 프리크가 하는 짓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서 조금 뻔한 것이라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예상 그대로 가버렸네요. 한편 파오리 진화체가 나온다면 닌텐도 본사 가서 춤추겠다고 하신 오박사님은 빨리 춤추고 인증샷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 포켓몬을 클릭했을 때 들리는 울음소리는 로토무 같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로토무와 관련된 포켓몬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알고보니 로토무가 PC에 숨어들어 장난을 친 것이 원인임이 밝혀졌고 이 야생의 로토무는 PC에서 튀어나가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개드립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니 뭐라고도 못하겠는데 어찌됐든 로토무 소리는 유저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미스테리 포켓몬은 18일 22시에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됐는데요. 파워리 리전폼 진화체의 이름은 창파나이트이고 키는 0.8m, 분류는 천둥우리 포켓몬, 몸무게는 117kg, 타입은 격투, 특성은 불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17kg이라서 파워리 진화체가 아닐 것이라고 했던 분들의 예상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파워리가 15kg이니까 파랑 방패가 100kg? 이 중에서 원래 가려졌던 정보는 정말 중요했던 정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창파라는 이름은 파를 창처럼 쓴다는 점 그리고 천둥우리 포켓몬이라는 점에서 파오리의 리전폼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과 생긴 것 그대로 모자이크하면 너무 뻔하니까 이미지를 돌려서 공개했던 것까지 이 포켓몬이 무엇인지 제대로 유추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 사이트에서는 아예 이름을 전부 모자이크 했는데요. 아마도 파오리 리전폼의 미국명은 유출 정보에서 언급됐던 서페치드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와버려서 이 이름 중 어떤 걸 가려도 이것을 유추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유출 정보의 정확성은 더더욱 맞아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소드실드 정보 공개는 그냥 유출 정보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일본명은 카모나이트가 아닌 내기가 나이트로 파의 뜻을 가진 내기를 쓴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만 공개됐던 도감 설명도 공개됐는데 수많은 전투를 거친 자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됐던 것은 바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전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파가 시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드립으로 파가 상할 때? 파가 꺾일 때? 라고 했는데 진짜도 이런 맥락에서 개드립을 쳐버렸네요. 이외에도 화제가 됐던 것은 너무나 달라져버린 눈인데요. 파오리 진화체와 관련한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눈이 느끼하게 생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파오리의 총명하고 말똥말똥한 눈동자가 완전히 버터구이 오리마냥 눈에 우수가 가득합니다. 제발 파오리의 총명한 눈을 돌려주라고 하기도 해서 지겹다. 파오리 리전폼 진화체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예상 그대로 영국의 기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의 설명에서는 냉정하고 침착하며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싸우는 모습은 그림의 모티브로 쓰일 정도로 품이 있으며 슈바르고와의 결투를 그린 작품은 가라르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파나이트는 가라르 지방에서 기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슈바르고와 창시합을 해버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창파나이트는 기사의 품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멋있다는 평가도 분명 있지만 부담스러운 눈과 함께 눈썹은 앵그리버드 같아서 저는 조금 부담되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또 귀엽네요.
파오리가 들고 있는 창은 색깔이 너무 빼박이라서 기다란 파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너무나 쉬웠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미지를 보니까 이게 죽창이야 파야. 써문 버전의 나시 리전 폼으로 재미를 좀 봐서 그런지 이번에도 기다란 것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소 쪼가리일지 배추일지 감이 안 오던 방패의 정체는 나뭇잎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렇게 손잡이도 있네요. 파랑 나뭇잎으로 싸우면 불꽃 공격이 완전 타버릴 것 같지만 타입이 격투 단일 타입이어서 아이러니하기도 한 배의 데미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창파나이트는 파의 날카로운 줄기를 창처럼 휘두르며 두꺼운 잎을 방패로 삼아 싸우고 오랫동안 싸워온 이 파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파가 시들어버리면 전장을 떠나 배틀에서 은퇴한다고 합니다. 파오리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비상식량의 줄기를 먹으면 곧바로 다른 줄기를 찾아 달려가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진화하면 파줄기를 다시 찾으려는 열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네요. 또 창파나이트는 특별한 기술인 스타 어설트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의 끝을 상대를 향하고 고속으로 돌격하는 이 기술은 절대적인 위력을 자랑하지만 자신에게 오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용한 뒤에는 잠깐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창파나이트가 격투 포켓몬이다 보니 스타 어설트도 격투 타입이고 물리 기술일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한 후 잠깐 동안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파괴강선처럼 사용한 후 반동으로 한턴 쉬는 기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타 어설트는 절대적인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사용한 후 잠깐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면 파괴강선처럼 위력이 1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것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보도 공개됐는데 바로 창파나이트는 오직 소드 버전에서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포켓몬스터 본편은 항상 두 개의 버전으로 발매되고 각각의 버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점 포켓몬들이 있었으며 또 도감을 다 모으려면 두 개의 버전을 모두 사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게임 판매 전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파오리 지나체의 공개를 엄청 공들여 하는 이유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파나이트는 소드 버전에서만 등장하게 만들고 이 포켓몬으로 엄청 어그로를 끌어서 이 포켓몬을 그냥 갖고 싶게 만든 다음 실드 버전만 구입한 사람들이 친구들과 교환을 하거나 저처럼 그냥 두 개의 버전을 다 사게 만들기 위함인 것 같네요. 이렇게 독특한 홍보 방식 때문에 이게 환상의 포켓몬이나 전설의 포켓몬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많았는데 그냥 독점처럼 포켓몬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가지 버전 중 한쪽에 독점적으로 출현하는 포켓몬은 항상 다른 버전에 출현하는 다른 포켓몬과 라이벌 관계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실드 버전에만 등장하는 가라르폼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썸 버전의 알로라폰 식스테일과 모래두지는 모두 얼음 타입으로 리뉴얼돼서 만들어졌고 각각 썸 버전과 문 버전에서만 독점적으로 출현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짓을 하게 된다면 썸문 버전의 이런 라이벌 구도와 비슷하게 창파나이트의 라이벌이 되고 실드 버전에만 등장하는 어떤 포켓몬의 가라르폼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포켓몬은 바로 나옹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나옹의 리전폼이 나올 것이라고 유출 정보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출 정보에 따르면 나옹은 뾰족한 회색 털을 가진 공모양이라고 합니다. 아니 올해 초에 이딴 게 유출 정보라고 나왔으면 개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있자니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유출 정보의 적중률이 너무 좋아서 거의 확정인 듯 싶기도 하고 창파나이트는 공격을 위주로 해서 소드 버전에 나옹은 공처럼 생겼다고 하니 방어를 위주로 해서 실드 버전에 독점적으로 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옹은 알로라 지방의 리전폼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유출 정보에서는 일단 언급됐으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오리 지나체가 이렇게 독특하게 등장해버렸는데 나옹의 리전폼을 공개할 때도 또 이렇게 독특한 이벤트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옹의 지나체인 페르시오는 리전폼이 나올까요? 아니면 나옹의 새로운 리전폼 지나체? 알로라 지방에서는 페르시온도 리전폼이 있었지만 유출 정보에서는 페르시온에 대한 정보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옹이 또 거다이맥스라면 기다란 고양이가 된다는 정보밖에 없네요. 뭔가 자꾸 찾을수록 엽기적이라서 다 믿기지가 않지만 일단 다른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한편 이렇게 파오리의 지나체가 등장하게 된 것은 23년 동안 지나체도 없고 메가지나도 얻지 못한 버려진 포켓몬이란 그 서름을 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나체에도 메가지나도 없었던 1세대 일반 포켓몬은 라프라스와 켄타로스만 남게 되면서 앞으로 이 포켓몬들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프라스의 경우 유출 정보에서 지나체나 리전폼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거다이맥스라면 등에 은표 모양이 생긴다고 하고 켄타로스는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켄타로스가 만약 리전폼이 생기고 이 정도 충격을 주려면 꼬리가 3개인 것처럼 머리도 3개 정도는 돼야 할 것 같고 라프라스는 그냥 이대로 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라프라스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오리의 리전폼 진화체인 창파나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막장 같은 뉴스가 있으면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